종신보험은 사망 시 꼭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인 것 같습니다.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망보험금이 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종신보험의 다른 면모에 대해서도 오늘 좀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 드는데, 선생님, 맞나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그런 새로운 컨셉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앵커님은 종신보험 준비하셨나요? 저요? 네. 저는 아직 좀 젊다 보니까 아직은 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부분 그 사회 초년생을 지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면 또 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종신보험을 꼭 하나씩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 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판매돼서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진화되고 있는 이 종신보험. 사망 원인도 따지지 않고요. 또 중도 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일생에 단 한 번은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품인데다가 또 오래 살게 되면 그 쌓인 적립금을 활용해서 노후 자금 등으로도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보험의 꽃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종신보험의 특이한 컨셉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특히 이 제한이 많이 가입에 대한 그 제한이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병이 있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서 가입이 어려웠던 그런 분들께도 꼭 도움이 될 만한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또 내용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종신보험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지 일단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그 종신보험의 그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목적을 좀 보시면은 연령층에 따라서 가입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그 비교적 젊은 층의 그 경제적 가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유고했을 때 남은 가족의 경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종신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크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무언가를 작은 것을 남겨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연금전환이라는 어떤 이런 제도성 특약을 활용해서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보험료도 가입 금액에 따라 비교적 적정한 수준에서 준비가 가능하고요. 상대적으로 그 50, 60대 이후의 고연령층의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이미 성장을 해서 또 사회 진출을 했거나 아니면 경제적 독립을 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남은 가족의 어떤 그 경제적인 안전보다는 본인 사망 시에 상조를 대신한 장례비로 활용하거나 이런 소액의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거나 또 뭐 자산가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유고 시 유가족이 부담해야 될 어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연령층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소액의 사망 보장을 준비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좀 부담되는 점이 좀 있고요. 같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이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한 어떤 그 지병이 있지 않다면 젊은 층은 가입의 제한인 경우가 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는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그 50, 60대 이후에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의 종신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 중에 이 병력이 없으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고요. 또 종신보험의 보장 범위가 이 사망 원인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병자들의 가입 문턱이 좀 높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손 벌리고 부담 주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조 상품이나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는데요. 상조에 대한 어떤 단점이나 또는 금전적인 보장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그마저 보장을 좀 선택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종신보험 가입 목적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봤고요. 문제점으로 좀 짚어주신 부분이 5060, 그러니까 50대, 60대 세대가 종신보험 가입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1교시에서 저희는 유병자 보험, 그러니까 간편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종신보험도 간편 가입이 좀 가능한가요? 네, 오늘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가능합니다. 이제 서두에 그 종신보험의 끝없는 진화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망 원인도 기간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망하면 지급한다라는 점에서 종신보험보다는 다른 보험 종신보험은 이제 다른 보험보다는 지병이 있거나 또 고연령층에 대한 가입 제한이 비교적 까다로운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늘 1교시 때 안내해드린 간편심사보험 즉 325 이 세 가지 질문에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그 보험인데요. 암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런 간편고지 보험이 종신보험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325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망보장을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입원, 수술비, 2대 진단비 같은 이런 각종 성인병 관련된 특약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병자 가입 가능뿐이 아니라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종신보험의 가입 연령이 보통은 65세에서 70세가 이제 한계인데요. 이 고연령자들은 가입 금액도 제한이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5세 고령자분도 최대 1억 원까지 325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을 또 하나 배워갑니다. 와, 종신보험도 325 간편 심사로 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은요. 또 어떤 고연령층에 속하신 분들은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뭐가 좋은데? 라고 또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 종신보험과 다르게 어떤 색다른 보장을 해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피보험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그 사망 당시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플러스로 더해서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계약 1,000만 원을 가입을 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종신보험에서는 가입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이 되는데요.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은 가입금액 1,000만 원뿐만이 아니고 사망 당시에까지 불입한 총 보험료를 더해서 지급한다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특징을 활용하면 고령자가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이점이 좀 있겠죠. 앞서 고연령층의 그 종신보험 가입 목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젊은 층하고 달리 사망보험금의 목적이 본인 장례비, 즉 이런 상조의 개념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소멸되는 보험보다는 이렇게 사망보험금에 기납입한 보험료까지 추가로 보장이 된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원금은 원금대로 받고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원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셈이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 되겠죠. 고령자 본인이 준비한다면 장례비와 더불어서 남은 가족에게 조금 더 큰 선물을 남길 수 있고 또 자녀나 가족분들이 이 사전에 이 플랜을 준비한다면 장례비뿐만이 아닌 사후 긴급자금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런저런 좀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또 유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려주신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시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럼 이제 간편고지로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 65세 남자분이셨고요. 평소 본인이 이제 사망하면 큰 재산은 남길 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장례비라도 조금 남기고 싶다라는 이런 니즈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상조를 가입하려고 하시다가 가족분의 한 분이 이미 회사 상조에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상태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상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1,000만 원 정도 가입을 해두면 본인이 사망했을 때 그 비용으로 가족들이 그 장례비에 보태 쓰기를 원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해 오셨고 또 당뇨도 조금 있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 종신보험 가입이 좀 안 되는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플랜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뭐 부담되지 않게 한 1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보시면 가입금액 1,000만 원에 종신보장이고요. 20년 납으로 월 보험료는 11만 5천 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보장받는데 월 11만 원씩 20년씩이나 내는 게 과연 이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 표를 좀 보시면 당연히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망 시점까지 불입한 기납입 보험료 전체를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을 제가 좀 안내를 드렸고요. 20년 길다고 볼 수도 있죠. 대신에 만약에 가입을 하고 연령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조기에 사망하시게 되면 가입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즉시 보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은 비용으로 크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장수를 하더라도 어차피 납입한 보험료는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오히려 길게 가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환급금하고 사망보험금의 예시를 좀 보시면 자, 가입 후 즉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즉시 보장이 되고요. 5년 되는 시점을 보시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약 690만 원 정도인데요. 가입금액 1,000만 원을 더하면 5년 시점 사망하면 총 1,69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10년 시점은 보시다시피 2,760만 원이 이제 납입보험료고요.
거기에 사망보험금을 더해서 총 3,76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은 무해지 환급형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해지 환급금도 100%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신보험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 전혀 없다라는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해지 환급금 미지형으로 좀 가입을 하는 이유는 좀 뭐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그 무해지 환급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납입 기간 중에 중도에 해지를 하면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해지 환급률이 100%가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제 과거에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돼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런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어떤 제도의 하나고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실 수도 있지만, 대신에 이 간편문고지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그 기본형 종신보험보다도 보험료가 40에서 약 60%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이 보험료 부담이 큰 그 고령자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결국에 이제 본인의 그 납입 여력과 유지 의사를 미리 잘 판단하시는 게 매우 좀 중요하시겠고요. 납입 기간을 뭐 10년 납 등으로 짧게 가입을 해서 기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어쨌든 뭐 상담 신청을 하시면 이런 직접 비교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본인이 상황에 맞는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표도 보시면 이제 앞서 이분의 경우에 비교 안내를 이렇게 안내를 좀 받았고요. 저렴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을 하셨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빨간 하단의 박스가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이 약 20년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 기본형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 중에 환급률이 꾸준히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를 보시면 위에 상단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월 보험료가 11만 5천 원이고요. 기본형은 26만 8,700원, 거의 2배 이상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해지 환급형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분도 이제 이런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납입 여력 등을 고려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을 선택하시고 만족한 준비를 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종신보험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인 종신보험과는 차별화된 좀 보험인데요. 첫 번째로 본인 사망 후에 가족들에게 부담임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부모 세대겠고요.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에 또 기납입 보험료까지 보장이 가능한 점을 좀 활용해서 본인 장례비와 기타 사후 정리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조 상품에 대한 또는 보완으로서 부모의 사후 장례비를 대비하고자 하는 자녀분들입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부모의 사후 또는 장례를 대비해서 뭐 상조를 가입하는 경우가 좀 있죠. 상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물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가 돼서 형제분들끼리 보험료를 모아서 가입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큰 비용 부담 없이도 내 부모님의 언젠가 다가올 장례를 대비하기 아주 좋은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사항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이제 고연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가입이 어려운 보험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더 많은 분들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간편고지 종신보험의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과 더불어 그 사망 시점까지 불입한 기납입 보험료를 함께 더해서 보장한다는 점. 두 번째로 이제 325 간편고지로 기왕력이 있거나 또는 그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유병자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한다는 점. 그리고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을 위한 보장도 가능하다는 점. 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보험료도 기본형 대비 40에서 60% 이상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궁극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사후 정리 자금 또는 상조에 대한 플랜으로 부모 본인이 또는 자녀들이 많은 그 활용을 하고 계시는 플랜이니까 많은 문의를 통해서 좀 안내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